자, 지금은 기러기 둥지. 지금 김씨님이 바르셀로나인가 어디 스페인인가 어디를 갔어요. 스페인을 간 사이에 기러기 둥지의 메뉴를 긴급 점검하러 갑니다. 총괄을 김씨님한테 넘겼잖아요. 네네. 그 이후로 매출이 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떨어졌어요. 그리고 점심 장사를 시작하는데 점심 장사 생각보다 너무 안 돼요.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결과만 보니까 너무 안 돼서 왜 안 되는지 좀 가서 인양반 없는 사이에 그러면 보러 가려고. 오늘만큼은 저 약간 흑정원 모드로 돌아가도 되나요? 오늘은 근데 진짜 우리 맛있다고 우리 그 빨지 말고 요즘 백종원 선생님 또 내 꺼내 먹이 유행이잖아요. 아 맞아요. 그래서 우리 또 내 꺼내 먹 바이브로다가 아니 근데 꼭 무조건 깔 필요는 없어요. 그렇다고 까지 마세요. 진짜 객관적으로 왜 지금 장사가 안 되는지를 왜 이렇게 매출이 떨어졌는지를. 근데 사실 그건 있어. 우리가 원래 와인바였잖아. 근데 그래서 레스토랑을 바꿨는데 아직도. 아 변명하지 마시고요. 물론 저희가 평소에도 제가 가서 먹었을 때 거짓말을 한 적은 없어요.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생각한 건 맞는데 100을 말할 수 있는 거를 한 7, 80으로 말한 게 좀 있긴 있어요. 왜 그랬어요? 왜냐면 이거 너무 발작 포텐이니까 이 친구가. 아니 거의 눌리면 그냥 거의 급소를 찔린 것 마냥 눈가를 뒤집어 까시고 뭐라고 하니까 제가 무서워가지고 찐텐이 돼버리니까. 근데 오늘은 그럼 좀 신나라기가 들어가도 될까요? 신나라기 그러니까 내가 그럼 그동안 무슨 뭐 봐봐요. 또 지금 또 놀렸네. 안 할게. 날 놀리는 바이브로 가면 안 돼. 이건 진짜 리얼로 가야 돼. 진짜. 나도 리얼로 간다는 건 나도 리얼로 간다는 거. 그럼 그동안 내가 발작 버튼이 씨발 기러기둥지 말만 하면 눌려가지고 아 씨발 개새끼 하고 눈깔 뒤집어 깠던 건 아니잖아. 그 맞아요. 그러니까 모르겠고 예. 그냥 나는 지금 예. 매출이 너무 떨어진 게 너무 화가 나고 와인바는 원래 여름에 매출이 떨어져요. 그래서 레스토랑으로 맞지. 바꾸고 소주도 넣었어요. 근데도 매출이 회복이 안 돼요. 이거는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다. 솔직하게 오늘 가서 먹어보자 한번. 먹어보고 좀 계산할 건지 계산합시다. 계산해야지. 그러면 매장에 있는 사람이나 아무도 몰라요 지금? 이 아무도 몰라. 아예 몰라. 긴급점검이네요. 오늘 기동 씨는 내 꺼내 먹이고 우리는 소비자로서 지금 소비자 내가 유튜브를 하기 싫었던 게 이런 걸 난 노출을 내가 싫어. 회사의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치부를 내가 유튜버로 복귀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런 콘텐츠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. 그러니까 원래는 하기 싫은데 이제 생길 것 같아. 안 하려고 점심 먹자 해서 딱 왔는데 딱 오 일단 자 보세요. 기동님이 이게 문제네. 아니 메뉴가 이게 문제야. 이게 문제야. 아니 봐봐. 내 입장에 내 생각을 얘기해 볼게. 이게 문제인데. 여기가 존나 인테리어가 지금 딥해. 그냥 비쌀 것 같잖아. 그렇긴 하지. 그러면 여기에 존나 싸게 파스타 8,000원 막 이래버려. 그럼 들어올 거 아니야 사람들. 오 인테리어 좋은데 파스타집이네. 점심 먹 점심 먹고 뭘 힘내냐고. 장어 스테이크 나올 것 같잖아. 맞잖아 아니야? 맞네. 공감해.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확정 기획은 전부 다 회사원들인데. 이게 밥집이 아닌 것 같네. 그리고 되게 비싸 보여요. 비쌀 것 같아 느낌이. 왜냐면 인테리어가 너무. 근데 이게 장점이야 난. 어쨌든 그러면 진입장 걸 낮춰줄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. 뭐 파는지 잘 모르겠어. 아, 너무 김신이 아티스트병에 걸렸어 지금. 그러니까. 아 이게 얘가 왜 걸려있냐 여기에. 여기 왜 위치를 왜 넣냐고. 제가 7,000원에 파스타 만들어 드릴게 오면 괜찮아. 이 얼굴 들어가 있어서. 유튜브로 치면 약간 썸네일이 안 끌리네. 아 억으로 안 끌려. 점심에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지금. 손님이 하나도 없네. 아 근데 분위기는 좋아하는데. 아 손님이 진짜 하나도 없는 게 싫어요. 뭐 빌려놓은 거야 통째로? 아 근데 어쨌든 인테리어는 솔직히 네.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. 나 진짜 그거는 다 문제. 감동 끝이야. 그래. 근데. 근데 지금 딱 눈 앞에 왔을 때 뭐 파는지가 안 보이는 게 좋다. 맞아. 무슨 식당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. 밥집이 아닌 것 같아. 맞아요. 이제 봐봐요. 점심 메뉴가 28,000원짜리 바베큐, 감바스 21,000원. 비싸! 그러니까 점심에 16,000원, 16,000원짜리 바베큐. 아, 이게 점심이야? 아니, 그러니까 저녁이랑 메뉴가 똑같은 거야. 아, 그래? 아, 왜냐면요. 우리 회사는 점심값 9,000원이라 못 먹어요. 그러니까 마침대면 얼마야? 만원. 먹을 게 없네?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점심에 먹을 메뉴가 없어. 아니, 그리고 일반 회사 만원 넘는 부담스러웠어. 뭐 근데 왜 이걸로 점심 식사를 해? 아 나 미치겠어. 그래서 그냥 계란밥 하자 내가 그랬거든. 라면 8원 난 솔직히 된다고. 아... 무슨 가오야. 꽉 차서 바글바글 하는 게 중요하지. 그래서 야 뭐 먹을래? 여기서 3개 중에 4개 중에 불러봐. 아 트러스 점심. 트러스 점심 왜 먹어? 아 왜? 아 미친이? 아 이렇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로 먹을 수 있는 건 트러스밖에 없어요. 근데 보통 점심이 그렇잖아. 네. 바베큐 한번 먹어봐. 안 봤어? 10만 원.
나 감바스에 또 예민한 거 같아. 너무 예민한데 감바스. 네가 말했잖아 이거 하지 않기로 했잖아. 왜 그래? 샐러드 나왔습니다. 나이프로 썰어 드시면 돼요. 이건 맛있어.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서 파는 9,000원짜리 샐러드보다는 훨씬 양 많긴 해. 맛도 있고. 이것만 있으면 안 되지. 아예 샐러드칩으로 하든가. 샐러드칩 이런 거. 괜찮아. 다이어트식으로 여기 느낌이랑 맞잖아. 아, 포켓 잘 맞네. 포켓 괜찮아. 먹어봐. 재현님 어때요? 너무 상큼해요. 오, 뭐 이렇게 빨리 나와? 드래기 동지 고지가 나왔습니다. 솔직히 와인 메뉴로는 좋지.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. 비주얼도 좋고 맛있어 이거 심지어. 파리 좀 잘 안 썰린 것 같은데? 그냥 잘 자랐네. 이게 진짜 맛있어. 파채예요? 파채 같은 거. 그치. 이거랑 그 떡밥이랑 밥이랑 그거도 맛있는 것 같아. 어? 그러게? 먹어봐. 와, 파이크 진짜 맛있다. 맛있는데 비쌀 것 같긴 하다. 얼마? 28,000. 와. 와. 근데 바베큐가 28,000이면 사실 비싼 건 아니야. 생각할 때는 괜찮았어. 안주로. 근데 점심으로 생각하면 28,000은 무슨? 맛있어요? 별 얘기가 없어요 왜? 맛있어. 어, 맛으로는 깔 게 없어요 사실. 이게... 점심 식사라 생각하니까 이제 아예 평가가 아예 불가능해. 아 맛만 보면 괜찮은데. 장사 잘 돼야 직원들도 일할 맛이 나거든. 어, 저분 돼지 이거 시켰구나. 직갑에 주세요. 맛은 있네. 맛은 있어요. 맛은 괜찮은데 점심에 먹을 메뉴는 아니지. 네. 양이 좀 줄었네. 그러니까 양이 되게 작아 보이긴 한데. 양이 줄었어. 아니 김씨디의 정말 좋은 점이 감성이야. 이 사람 진짜 이런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. 맛 어때? 근데 저 이거 새우 안 올려 먹으면 뭔가 싱거울 것 같은데? 맛 살짝 단맛만, 그러니까 맛있긴 한데 살짝 싱거워요. 야 근데 볶음밥은 내가 더 먹는거든? 맞아 정재를 볶음밥 좋아해. 좀 맛있는데? 맛있는데 살짝 싱거워. 아 파인애플 됐다. 근데 나는 기름 맛이 좀 나네. 느끼한 느낌이 있네. 밥이라기보다는 요리에 가깝다. 파스타는 맛있다. 파스타 맛있어. 나 이거 제일 좋아해. 나 사람들 와서 취해달라고 나 이거 먹어. 이게 크림인데 적당히 매콤해서 맛있다. 근데 메뉴 나오는 속도는 좋다. 빨리 나오네. 빨리 나와. 야 근데 샐러드는 괜찮지? 응. 맛있어. 파스타도 괜찮아. 진짜 아쉽다. 나는 거 아니야? 내가 이 피드백을 한 지 오래됐어. 네. 나 시기님이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? 몰라 나 이해가 잘 안 돼. 이유 없이 안 하실 뿐은 아니잖아. 몰라 맨날 뭐 인테리어만 바꿔. 인테리어 근데 진짜 이쁘다.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인테리어. 진정이 그거 말은 못해. 아니야. 아니지?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개선이 잘 안 되니까. 콜드 파스타. 진짜 콜드 파스타 나왔습니다. 근데 이거 레전드 맛인데. 이거 진짜 맛있는데. 이거 저 이거 옛날에 와 먹고 진짜 깜짝 놀라 갖고.
근데 아니 그 작년 좀 그린 것 같아. 엔젤 헤어라니까 머리카락 묶는 것 같아. 아니 실제 엔젤 헤어야 이 면이. 그래도 좀 아니 그게... 아니 엔젤 헤어는 설명이야. 아니 씨발 그 피드백 안 하라며 뭐. 아, 왜 이렇게 발작 버튼이 또 왜 생기라고 모르잖아. 어떻게 못 봤는데. 미안해 너한테 화피한 거야. 너한테 화난 건 아니야. 내 상황에 화난 거야. 미안해. 끝난 거야 내가 미안해. 끝난 거야 그래. 미안하네. 그렇게 솔직하게 들어가던가. 그럼 나 이해하지. 근데 벌써 팀을 나갔어? 아니 점심시간 12시 50분인데 저희 오늘의 점심 장사 끝이야. 12시 50분이라고 지금 시간이. 세 팀이 나왔어. 오늘 뭐 귀 빠진 날이네. 오늘 씨발 회식 날이다. 내가 계속 내가 이런 말 난 진짜 솔직하게 이건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야. 그냥 내 놀이터 만든 거고 내가 맨날 술 먹으니까 놀이터 만든 거고 사람들 재밌게 놀 공간을 제공해주고 싶었던 건데 크리에이터들 많이 오게 만들고 영업하고 그런 용도인데. 재열님이 기동님을 위로하다니. 존나 짜증나지. 잘 좀 하지 공식. 아니야 이 말 하기 싫었는데 깔아줘가지고. 아니잖아 나도 피해자야. 아 그거를 깔아 위로하다니 이러버리니까 뽑고 싶잖아. 아니 난 이걸 이제 김씨님한테 이름 한 건데 맨날 쿠팡으로 여기 인테리어 용품만 사가지고 씨발 하루에 하나씩 온다니까 내 문자로. 아 이거 시디님이랑 합의된 영상이 아니잖아. 아, 잘 좀 해요 좀. 맨날 와서 할 때랑 달라. 나 너가 초반에 맨날 와 있었으니까. 맨날 와서 지랄하고 사람들 피드백 실시간으로 듣고. 맞아 원래 근데 가게는 사장이 있어야 돌아간다 하는 것처럼. 외직업이 옷으로 된다는 광고는 진짜 다 거짓말이야. 사기야 사기. 말이 안 됩니다. 다 감성 좋고 인테리어 좋고 비주얼 좋고 서비스 좋고 다 좋은데 메뉴가 제가 봤을 때 좀 아주 많이 아쉬워. 시구를 드러낸 건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자신감이나 그런 방향이 확신이 있어서 드러낸 거기도 하니까요. 잘 바꿔볼게요.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든 제가. 여러분 서비스 좋은 것도 많아. 이게 내가 안 좋은 것만 말했는데 와인 무제한도 있고 샌드위치 무제한도 있고. 오, 되게 다양하네. 좋은 거 많아. 그리고 와인 가격도 엄청 싼 것들 많아. 그러네. 와인바로서는 사실 손색이 없어. 이 정도 와인 가격에 메뉴 이 정도 컬에 이 정도 인테리어 어디서 솔직히 없거든. 진짜 없거든. 어쨌든 김씨님이 우리 회사 기러기둥지 가지고 들어온 것도 그전 기러기둥지에서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존나 걱정돼 이 영상 보면 김씨님.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? 야, 맞든 틀리든. 근데 지금 스페인에서 인테리어 할 물건 많은데. 네, 스페인이 다음에 오면 뭐 제 생각은 그렇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네 생각은 어때? 아니, 내 말 비밀 인터뷰로 가나요? 비밀 인터뷰로 가요. 네. 솔직히 이렇게 준비 안 돼 있는데 와서 평가달라는 것 자체가 열받고요. 네, 근데 이제 제가 지방간제열에서 이런 데를 몰래 왔다 이러면 이제 진짜 화날 것 같은데 추천해준 사람한테. 아니 너무 억까로 재미로만 가져가. 진짜로 해줘. 와인바 이제 전문이 아니라 잘 몰라요. 점심 식사로는 너무 부족하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팔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. 아 진짜 진지하게 진짜로 먹다가 아니라 빨리 시급하게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저 친구가 화나는 게 이해는 돼요. 일단은 솔직히 맛있긴 해요. 맛있긴 한데 이제 뭐 점심엔 안 올 것 같아서 계속 필요할 것 같긴 해요. 아 저기 저기 인터뷰 끝이야. 계속 이거 국물에다가. 아 근데 전 이게 너무 맛있어요 아무리 그래도. 좀 와인바로서 까는 건 약간 엇박이. 맞아요. 아 알았어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. 저기 비밀 인터뷰 중인데. 아 왜 이렇게 혼자 풀발 돼가지고. 네? 아 무슨 풀발이야. 나도 내 얘기 다 했는데 내 입으로. 이동에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 돼. 어? 어떤 혁명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. 이게 포크레인을 다 엎을 수도 있어. 혁신이 필요하네. 지금은 포크레인을 엎을 정도로 역시 내가 혁신맨이잖아.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. 지금 화가 나서 신문에 전화라고 하고 기존의 와인바에서 이제 레스토랑을 바꿔.
하고 이제 저녁에 낮에도 편하게 와서 밥 먹을 수 있고 저녁에도 술 먹는데 거부감 없이 뭔가 진입장벽 낮게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어떻게든 해볼게요. 어떻게?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